레오야. 응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코 동생이 생겨서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할 겸 영상을 모아봤습니다. 이름은 레오. 사자를 닮았어요. 완전 귀엽죠? 합사 공부를 많이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. 탈출하거나 열어줄 때까지 이렇게 때를 써가지고 내가 열심히 보던 곳은 레오 밥 훔쳐먹는 코코. 코코야, 맛있어? 너 그거 먹으면 살쪄. 이게 맞냐? 코코야, 너가 맛있으면 됐어. 자주 안 먹으면 되겠지. 마지막 하나까지. 야, 그만 먹어. 없어, 이제. 코코야. 응? 맛있어? 맛있어. 아. 화장실에 안 가고 애기 화장실에서 그 조그만 데서. 사실 원래는 고양이를 한 마리만 키우려고 했어요. 가장 큰 이유가 결혼. 아무래도 미래의 남편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. 그렇다고 결혼을 이제 완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. 5개월 전쯤인가? 코코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혼자 울고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둘째 계획을 세웠었어요. 코코랑은 다르게 털이 길어서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이뻐요. 그래도 거의 셋째 날부터는 같은 침대에서 잠도 자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. 빨리 코코랑 레오랑 친해져서 서로 그루밍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. 코코야, 레오야,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.